입력 및 수정에 폼 속성 지정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에 컨텐츠 사용 한번 꼭 눌러 주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예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관리 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 지시에 따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대여 목록 커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어,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폼, 어, 속성 시트라는 창을 표시할 수 있고요. 어, 속성 시트에 가셔서 데이터 탭에 가시면, 레코드 원본을 어, 대여 목록이라고,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목록. 다음 두 번째 제시된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음, 여러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음, 보, 기본 보기가 현재 단일 폼이면 하나의 레코드, 하나의 데이터만 표시가 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가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려면 연속 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레코드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형식 탭에서 우리는 문제에서 첫 번째 레코드 탐색 단추 그럼 형식 탭에 레코드 선택 어 레코드 탐색, 레코드 탐색 단추 그럼 탐색 단추를 어 더블클릭하셔서 아니요 그 다음에 폼의 구분선 그러면 구분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 레코드 선택기,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하나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레코드에 어, 탐색단추 아니요, 그 다음에 구분선 아니요, 그 다음에 어, 레코드 선택기. 각각 아니오 설정하시고요. 다음은 폼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실 때는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삭제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클릭 하셔서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형식 탭인지 데이터 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모든 탭에서 찾으시면 돼요. 근데 좀더 빠르게 찾고자 할 때는 형식에 관련된 거는 형식 탭, 데이터에 관련된 거는 데이터 탭에서 설정하시면 좀더 빠르게 찾아서, 어, 속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대한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네, 형식에 관련된 내용이죠. 어, 형식 탭에 가시면 최소와 최대와 단추가 있는데 현재 둘다 표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최대와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그러면 최소와 단추만 표시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와 단추만 다음은 폼의 크기를 수정할 수 없도록 어, 테두리 스타일을 가늘게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스타일에 현재 조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늘게 라고 선택하시면 폼의 크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본문 배경색. 그럼 본문을 선택을 하시고요. 본문에 대한 색깔이니까 본문을 선택하신 다음 배경 색깔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 (12632256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어, 해당된 음, 배경 색깔의 코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음은 폼의 머리글을 선택하시고요. 폼의 머리글을 높이를 1cm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오셔서 숫자 1을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1cm를 설정할 수 있고요. 폼의 바닥글을 선택하시고요.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시하지 어 우리는 높이를 0으로 넣어 주시면 표시하지 않겠다라고요. 어 높이를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식 디자인 탭에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설정하셨던 아래쪽에 탐색단추, 왼쪽에 레코드 선택기, 구분선 표시되지 않고요. 현재 여러 개의 레코드가 같이 표시되어 있는 연속폼 상태로 화면에 보여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어, 화면에서요. 파일에 가시면 옵션이라고 있고요. 옵션에 가셨을 때,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요. 음, 저희 화면에서는 템 문서로 되어 있는데요. 창 겹치기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불러 오셨을 때요. 어, 지금처럼 음, 탭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탭 대여 고객 관리 이렇게 하면 탭 형태로 파일, 어, 폼을 열 수가 있거든요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열 건지 아니면 각각의 개체로 분리돼서 작업을 할 건지는 파일에 가셔서 옵션에서 우리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창 겹치기냐 탭 문서냐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창이 조금 다르게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